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미추입니다. 드디어 양적 긴축을 시작한 달인 6월달이 다가왔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quantitative tightening인데 양적 완화인 quantitative easing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양적 긴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 진행되었던 양적 긴축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준의 계획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6월달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양적 긴축을 하기로 했는데요. 첫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47.5조에 달하는 채권들을 만기시킬 것이고요. 참고로 매월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95조에 달하는 돈을 연준이 봤을 때 필요로 되는 시기까지 계속 만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게 돈을 시장으로부터 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연준은 지금까지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즉, 본드를 연준이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한 대가로 돈은 여러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적 긴축은 그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면은 연준이 매입을 해둔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만기가 된 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만기 기한을 연장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그 채권이 만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만기가 되도록 놔두고, 만기가 되었으니 연준은 돈과 이자를 회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과 이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때 높았었던 연준의 밸런시트는 트레셔리 본드와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주식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즉 채권을 만기시키고 다시 재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연준 대신 투자자들이 만기가 된 채권을 대신할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갭을 메꾼다면은 10년 국채 금리 이율은 올라가지 않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반대로 그만큼을 메꾸지 못한다면 10년 국채금리의 가격 자체는 떨어질 것이니 10년 국채금리율은 그대로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이고요. 참고로 할인율은 기업이 돈을 빌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니 기업의 적정 주가, 즉 밸류에이션은 단체로 떨어져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6월 달에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조금이라도 엿보려면은 당연히 과거 양적 긴축을 했을 때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한바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2017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처음엔 이렇게 갖고 있는 본드를 천천히 만기시켜 나가다가 2018년 11월이 되면서 연준은 매월 50조어치의 자산을 만기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 시트는 가파르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시작으로 해서 연준은 매월 50조어치의 페이스로 자산을 빠르게 만기시켜 나가면서 총 500조어치의 자산을 만기시켰고, 이로 인해서 홀딩스 오브 트레셔리 또한 300조어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2017년 11월 달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을 때 당시에는 S&P 500의 주가가 오히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양적 긴축하는 그 폭이 거세질 때마다 주가는 매우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러한 양적 긴축에도 적응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또 상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약간의 조정들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2018년 11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매월 50조 원씩 연준이 채권을 만기시켜 나가자 장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 긴축이라는 당시에 10년 국채금리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10년 국채금리는 그래도 약2% 초반대 상태를 유지한 듯 싶더니 양적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10년 국채금리가 2018년 5월 달 때쯤에
3%로 가파르게 솟구쳤고요. 2018년 5월달 때쯤에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4, 5월달 때쯤이었을 겁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2% 말에서 3% 초반을 왔다갔다 해주었고 2018년 말부터 양적 긴축하는 스피드를 더 늘리자 10년 국채 금리는 3.3% 금방까지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까지 11월 달에 10년 국채 금리가 오르자 11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도는 어땠을까요? 여기 구글 서치 트렌드에서 퀀티티브 타이트닝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때는 바로 2018년 말 때였습니다.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던 2017년 때는 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니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요. 나중에 돼서야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기 시작했던 2018년쯤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QT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많이 경고가 되기 시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는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만약 이번에도 나중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크게 상승을 하고 이미 양적 긴축에 의해서 주가가 다 폭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경고음이 들려온다면은 그땐 오히려 공포에 떨어져야 할 시기가 아닌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꽉 잡고 있거나 대응을 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행해졌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양적 긴축이 딱 시작했을 때는 사실 주가도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도 별 움직임을 특별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양적 긴축이 진행되어 나가자 10년 국채 금리가 올랐고 이에 따라서 주가 또한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즉 주가가 계속 그냥 하락하는 것이 아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2022년 6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양적 긴축과 함께 어떠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말하는 집 근처에 다 왔다는 허리케인은 양적 긴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이미 다이먼 또한 허리케인이 조그마한 허리케인일지 큰 허리케인일지는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양적 긴축에 있어서 차이점이자 단점은 2017년에 행해졌던 양적 긴축에 비해서 첫 3개월간 매월 이루어질 47.5조라는 규모가 50조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양이라고 보기엔 힘들고요. 왜냐하면 50조원어치의 채권을 만기시키자 10년 국채금리가 3%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는 95조원어치의 채권이 만기가 될 것인데 이 양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금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은 77%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안 좋으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일 때인데 지금은 이미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서 적어도 당장 더 빠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락다운을 했지만 이제 다시 리오프닝을 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또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의 압력 또한 어느 정도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여기서 더 빠질지 또는 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양적 긴축을 하고 나서 주가가 2017년에 올랐듯이 이번에도 주가가 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전쟁이 갑자기 개선됨에 따라서 매크로적인 관점이 개선되면서 연준이 양적 긴축하는 속도를 훨씬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갈 수도 있죠. 매번 제가 동시번역을 하면서 연준이 하는 말을 트래킹해왔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저라면은 똑똑한 돈이 행동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주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업이면서도 저렴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주식과 일치해야겠죠. 그리고 그들이 산 주식 탑5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비자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총 19개 헤지펀드들이 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12개, 구글은 10개, 아마존은 8개, 그리고 비자의 경우는 7여개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적 완화가 한창이었을 때 주식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처럼 양적 긴축이라는 주제 자체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점은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다가도 다시 회복해주기도 하고 하는 등 많은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떤 장이 펼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라면 제가 계속해왔던 대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꾸준히 제가 평소에 원했던 기업들의 주식을 천천히 모으면서 다음에 올 부르마켓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